아드님께서 중고차 타다가 이제 또 취직도 하고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려서 좋은 차를 지난 1월 28일 날 뽑으셨대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1년 1월 28일. 그럼 이제 불과 두달 지났죠. 예, 이틀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애지중지하던 내차 엄청 망가졌어요. 그리고요, 사고 난 후에 이어지는 상황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1차로 가다가요, 저기서 이제 좀더 가서 한 300m가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2차로, 3차로 빠집니다. 빠지는데요. 그런데 저 흰색 차가 1차로 들어가네요. 저 2차로 검은 차 보세요. 검은 차가 이러! 와! 자,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될까요? 대화 내용 보시죠. 자, 띠디디디디디디.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전화가 되네요, 전화. 아, 119로 연결되는군요. 네, 앞차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돌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혹시 다치셨나요? 에어백 터졌어요. 네. 아, 혹시 다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자. 여기서요. 여기서요. 상대 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은 차가요? 검은 차가? 여기서? 아! 근데 바퀴가요. 왼쪽으로 밟고 있었네요. 저기서 보면은, 지금 깜빡이 없다가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차가 졸음 운전해서 순간적으로 와악! 해서 되돌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깜빡이 없이 1차로 들어가려다가 지금 요차를 추월하려고 들어가다가 2차로 보고 놀래서 왔을 수도 있고요.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요, 제한 속도를 좀 오버한 것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는 100대0은 인정 못하겠다는데 100대0입니까? 100대0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100대0 아니라는 분이 계시네요?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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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박차가 80도에서 한90좀 넘게 갔대요. 근데 그게 사고 원인인가요? 오호, 이게 100대0 아니라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과속에 너무 민감하십니다. 민감하세요. 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한 변호사는 과속에 관대해. 뭐 그런데 제가 관대한 게 아니고요. 과속 아니었어도 80시켰으면서 피할 수 있나요? 흐흐흐흐, 참나. 6%는 100대0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94%는 100대0이라는 의견입니다. 저기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차가 가다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들어오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는데 상대차 지금 들어가다가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브레이크 등은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서 지금 블박차가 80으로 오고 있었다 생각해보자고요, 여기서. 80이었으면 2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사고 날때몇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1점! 이거 어떻게 피해요? 80이면은. 못 피해요. 진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80 지켰어도 역시 도저히 못 피한다. 속도는 무관하다. 당연히 100대0이죠. 네, 이번 사고 상대차 보험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100대0입니다. 인정합니다. 100대0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다행히 뭐 에어백도 터지고 그래서 2주 진단인데 부러진 데가 없다는 얘기죠. 위자료와 그리고 차값 떨어진 거 경락손해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경락손해는 우선 이 차를 사실 때그 차값이 4,800이래요. 그럼 지금 두달 지났으니까 좀 떨어진다지만 4,500 될까요? 4,500이면은 지금 그 당시 차값의 수리비가 2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비의 20%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값의 수리비가 20% 초과하지 않으면 그럼 없어요. 그럼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면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소송비가 한 500만 원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래서 소송을 못 하고요. 이럴 때 싼데
보험회사가 안내해주는 그런데요. 그 공식 서비스센터 말고 그런 데 가면은 좀 싸게 고치죠. 싸게 고치면은 20% 초과가 안 돼요. 공식 서비스센터 가면은 지금 사고 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견적은 안 나왔을 거예요. 뜯어보면 견적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사에서 아 여기 가면요 저 우리랑 친한 데 있는데 여기 가시죠. 그거는 왜 자기네가 보험사에서 안내주는 공업사는 결국 경락손해, 자동차 시사락 손해를 안 주기 위해서 싼 데로 가는 거, 20%보다 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새 차니까요. 제대로 된 기아 공식 서비스 센터 가서 제대로 고치세요. 그리고 위자료는요. 2주 지나면 염자일 겁니다. 염자나 타박상. 그럴 때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위자료는 15만 원입니다. 이번에 있을 때는 휴업손해 100% 인정되지만 근데 보험사는 못 받은 업무의 85%만 준다 그러죠. 소송하면 100% 다 받을 수 있는데 2주 지나니까 뭐 며칠 있으면 또 퇴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은 못해요. 통원치료 하루에 8천 원입니다. 결국 위자료 15만 원, 통원치료 8천 원이에요. 근데 보험사에서 앞으로 치료비를 얼마 더 줄 테니까 몇십만 더 줄 테니까 한 100만 원 합의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내가 병원에 안 가도 될 때면 그러면은 이제 아 다 났어 그럼 합의해도 됩니다. 아 젊은데 뭐 그럼 합의해도 돼요. 하지만 어쩌면 내가 병원에 더 다녀야 될지 모르면은 100만 원 받고 합의했다가 내가 치료비가 300만 원 나오면 내 돈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돈 몇 푼 받았다가 나중에 자칫하면 또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100만 원하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만약 치료비가 200만 원, 300만 원도 그거 내 돈으로 치료해야 돼요. 따라서 내 몸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치료 충분히 받고 천천히 합의하십시오. 3년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아드님, 부러진 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예. 아드님의 빠른 회복 기원하겠습니다.